좋은 아침입니다. 문묵상 1분 묵상.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장에서 26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보입니다. 바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얼핏 보면 지금 한창 전개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25장도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에게 모욕당한 다윗의 복수 이야기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달려가는 모습은 앞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토록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는 끝없는 관대함으로 반응하던 다윗이 한 번의 거절, 한순간의 모욕을 준 나발에 대해서는 씨를 말려버리고 말겠다는 증오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이고 또 인간의 나약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나타난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관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예전과 같은 관용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 나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잘못이 없으면서도 꿇어 엎드려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대속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는 길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만연한 죄와 시대의 아픔이 마치 내 잘못이냐, 내 죄이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대속의 사람 때문일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